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는 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인 지식 기업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인 지식 기업가의 삶이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했었고, 이제 20년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으니까, 지금 1인 기업한 지한 4년 아니고 3년 좀 지났구나. 4년이 안 됐죠. 4년 가까이 다 돼가네요. 네, 정확히는 한 3년 7, 8개월 정도 됐네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1인 지식 기업가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배움, 지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주로 이제 교육을 많이 하죠. 뭐 강의나 개인 코칭, 상담, 유료 과정, 뭐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로 교육 사업을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수익을 버는 형태를 말하죠. 대부분 요런 분들이 이제 1인 기업가이면서도 강사이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책을 쓰시는 분들은 작가이기도 하죠.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제 메인 콘텐츠가 글쓰기, 책쓰기죠. 이제 제 가치관과 철학은 저는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고, 이 나연구소는 모두의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저도 이렇게 글 쓰고 책 쓰면서 내면과 외면이 많이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책을 처음 쓰는 초보자분들에게 이 전자책과 종이책 공동저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 이렇게 책 내고 작가 되고 브랜딩을 도와드리는 그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메인을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전자책 출판 코칭과 강의를 제일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종이책 공동저서 기획 출판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저희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개인저서 출판도 있고, 저처럼 전자책 출판 코치나 강사를 양성하는 전자책 출판 지도사 강사 양성 자격증 과정도 하고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뭐 외부 특강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뭐 일단은 재밌어요. 이게 저랑 잘 일단 맞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뭐 남들 보기에 어떻다 이런 것보다 자기한테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일단 저랑은 되게 잘 맞고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죠. 아무튼 이 책쓰기라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꿈이고 원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냈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를 보는 모습이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보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직장 다닐 때보다 덜하죠. 이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직장이라는 곳은 저도 한 15년 정도 했지만은 일에 대한 선택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 1인 지식 기업가들은 다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일할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고객들 다 내가 이제 내 스타일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메리트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1인 지식 기업가가 되고 나서 한동안은 힘들었죠. 어떤 명확한 저만의 주제와 컨셉, 수익 모델을 찾지를 못했었고, 이런 일단 1인 지식 기업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자기 어떤 아이템, 뭐 강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컨셉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뭐 디자인, 뭐 기타 등등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시너지가 나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만 어떤 성장과 성과가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고 배우고 제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들었고 비용도 들었고 어떤 요런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한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스템화, 체계화 되어 가고 있는 저도 과정에 있는 거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는 또 빠르게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고,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자부심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목표도 세워보고 구상도 해보고, 이런 비전들을 가져보는 거죠. 혹시나 약 이제 뭐 300m 앞에서 직장인 시속 중에서 50km, 신호위반 이런 1인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 지식기업가를 꿈꾸시는 분이 저한테 어떠냐고 물으면은 매우 좋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끊임없이 어떤 자기 탐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나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일에 적합한지 안 한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과연 내가 일을 할때 얼마나 이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본인이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또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뭐 어떤 그런 위치에 가고 그런 입장에 처해지면은 뭐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원리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자유롭고 보호구역입니다. 이또 물론 하는 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 강의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수익적인 면도 이 직장인 때보다는 더 괜찮고. 물론 그렇게 더 괜찮아질 때까지는 충분히 그만큼 어떤 교육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풋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직장인 때 수입을 넘어서는 시기가 있고 또 그랬을 때또 쾌감도 있고 이 시간을 쓰는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직장이라는 곳은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뭐 직장에 특별히 일을 조금 잘 한다고 해서 영업직이 아닌 이상에서야 월급이 많이 오르거나 어차피 연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쨌든 1인 기업은 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더큰 가치를 만들 수가 있죠. 그 이제 시간 따고 나눠보면은 훨씬 더 우리의 일이 더 시간 대비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다양한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보이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도 그렇고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외부 강의나 또 협업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만의 어떤 주제와 컨셉을 잡고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가로 인식이 될 필요도 있고 우리가 누구나 300m에서 그렇지만 시속 어떤 그 50km 이하 분야에서 안전벨트 정말 좀 착용. 잘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전방에 단순히 어린이 그런 있다고 부분이 후려칩니다. 꼭 어떤 실력적인 면이 아니라 인품이나 또 자기 관리 측면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꼭뭐 300m에서 능력만 시속 좋다고 꼭 사람이 30km 지나가 성공하는 게 좌석 아니라 변속 지점입니다. 이런 복합적으로 특히 우리처럼 교육을 하는 분들은 계속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다양한 좀 변수들이 우리가 전방에 1인 과속 방지 벽이 있습니다. 지식기업가로 이렇게 성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에는 참가 봤는데 이게 AI 인공지능 표기 법안 공청회 거기 좀 참관 갔다가 지금 사무실에 우리 인천에서 오신 우리 전자책 출판 코칭 받는 분이 계셔서 지금 원고 퇴고 중이시거든요. 가서 얼른 또 마무리를 해 드려야 돼 가지고 사무실로 가고 있네요. 요즘에 제가 차를 바꿔가지고 이제 차에 적응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즘 또 이렇게 새 차에 관심 많이 생겨서 열심히 새차 관련 유튜브도 보고 용품도 사고 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네요. 네, 이제 사무실을 다 와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렇게 또 우리 이동하면서 운전만 할게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을 좀 찍으면서 또 저의 경험과 생각도 나누고 또제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영상을 또더 많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